네, 시장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오기철 교보증권 차장입니다. 오 차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 연준의 회의 결과 우리 시장에 뭐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일단 뭐 긍정적인 소식으로 일단은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아, 미 연준의 발표가 있고 나서 미국 시장도 전략 후강행 패턴을 좀 보였었는데요. 그런 긍정적인 소식에 힘입어서 국내 증시도 상승폭을 좀 크게 하면서 출발했지만 장중에 이제 기관 등의 매도 차익 매물이 추세가 되면서 과거까지 좀 밀렸다가 외국인들의 매세가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3000선 이상에서 끝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들을 보면 17포인트 상승한 3006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4포인트 상승한 1007포인트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네, 방금 토론을 저희도 마쳤습니다만 뉴욕 증시 연준 회의 결과에 대해서 아주 큰 폭의 상승세로 화답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연준의 스탠스가 좀 더 매파적으로 나올 건지 아니면은 비둘기적으로 좀 나올 건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관심의 초점이었었는데 일단 생각보다는 좀 덜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연준의 발표 이후에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FOMC에 따른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은 어떤 게 있었나요? 예, 오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오늘 참 뭐 9% 가까이 좀 상승을 했는데요. 정부가 내년도 이제 그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물적 분할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제동을 걸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쇼커버링이 유입이 되면서 오늘 SK이노베이션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모더나나 로슈 등 백신 관련된 위탁 생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3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6%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내일 시장 전망 궁금합니다. 어떤 투자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시장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감소를 하면서 좀 환호하는 분위기지만 그 이후에 일단은 테이퍼링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은 일정 부분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 들어오면서 시장이 좀 쉬어가는 분위기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큰 폭의 상승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실적 전망 상향치를 보이는 종목군들과 고배당주의 종목군들로 관심을 가지신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감 시황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기철 교보증권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